구독자 여러분, 올해는 따뜻한 기온이 빨리 찾아와 예년에 비해 일찍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공원의 화단에서 만난 야생화들도 꽃을 피우고 있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닥터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닥터 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단에서 자주 만나는 야생화라는 주제로 꽃을 피우고 있는 금낭화와 할미꽃, 그리고 힘차게 잎을 올리고 있는 둥글레에 대해 각각의 특성 및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소개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낭화는 양귀빛과의 열애의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원산지이며 야산의 계곡이나 돌 무더기에 많이 자랍니다. 키는 50에서 80cm에 전체가 흰빛이 도는 녹색이고 줄기가 연약하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잎자루가 길고 3개씩 갈라지며 갈라진 조각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으로 끝이 뾰족합니다. 4월에서 6월에 걸쳐 다몽색으로 피는 꽃은 주머니 모양으로 주렁주렁 매달려 달리는데 하얀 주머니 모양을 한 것은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는 곳으로 암술 1개에 수술 6개가 있습니다. 봄에 어린 잎은 삶아서 나물로 식용하며 한방에서는 전초를 채취하여 말린 것을 염증, 타박상, 종기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옛날 여인들이 치마 속에 매달고 다니던 비단으로 수놓은 복주머니를 닮았다고 하여 며느리 주머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꽃의 모양이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인지 꽃말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여 겸손과 순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금낭화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하면 옛날 작은 마을에 잘생긴 총각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소녀에 끌린 총각은 금낭화의 꽃잎을 닮은 토끼를 선물하려 했지만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금낭화를 닮은 신발을 선물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소녀는 거절을 하였고 총각은 또다시 금낭화의 꽃을 닮은 귀걸이 한 쌍을 선물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다. 계속하여 선물을 거절하는 소녀의 모습에 상심한 총각은 지니고 있던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찔러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다. 이듬해 그 총각의 무덤가에 피어난 꽃이 금낭화인데 꽃색이 검붉은 피를 닮았고 꽃의 모양이 심장에 꽂힌 칼 모양을 하고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할미꽃은 미나리 아재빛과의 열애의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원산지이며 건조한 양지, 특히 야생의 무덤가에서 자주 보이는 풀로 식물체 전체에 흰 털이 있습니다. 원줄기가 없이 모든 잎은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른 봄 뿌리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종 모양의 적자색 꽃이 한 개씩 아래를 향해 피며 꽃받침은 6개이고 꽃잎은 없으며 수술은 여러 개에 암술은 한 개입니다. 흰 털로 덮인 열매의 모습이 할머니의 흰 머리 같고 구부러져 나오는 꽃대가 할머니의 허리 같다고 하여 할미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노구초, 노고초, 백두홍 등으로도 불립니다. 할미꽃은 유독식물이라 식용을 하지 않는데 한방에서는 뿌리를 백두홍이라는 생명명으로 지사, 학질, 신경통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할미꽃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보면 옛날에 아들 4위가 일찍 죽어 손녀 셋을 키우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온갖 고생을 하며 잘 키워 시집을 보내게 되었고 큰 손녀는 부잣집으로 둘째 손녀는 잘나가는 장사꾼 집으로 막내 손녀는 가난한 선비네로 시집을 보냈다. 할머니는 홀로 외롭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 허리가 굽게 되었고 사랑하는 손녀딸들이 보고 싶어
큰 손녀 집을 찾아갔는데 사흘 만에 눈치가 보여 집을 나와 둘째 손녀를 찾아갔지만 이것도 처음엔 반가워했지만 며칠 지나자 큰 손녀와 마찬가지였다. 추운 겨울날 집을 나온 할머니는 막내 손녀를 찾아 길을 나섰는데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눈 쌓인 고갯길을 헐레벌떡 올라갔다. 산마루 저 아래쪽에 초가집들이 보이자 할머니는 목청껏 소리쳐 막내 손녀를 불렀지만 기진맥진한 터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부르다 지친 나머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며칠 후 막내 손녀는 할머니가 자기 집을 오기 위해 언니네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찾아 나섰는데 아뿔싸 시신이 된 할머니를 발견한 막내는 목 놓아 슬피 울면서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장사를 지냈다. 이듬해 봄 무덤가에는 아직까지 본 적 없는 자줏빛 댕기 모습을 난 붉은 꽃이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마을을 내려다보듯이 피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꽃을 할머니의 넋이 꽃이 되었다고 하여 할미꽃이라 불렀다고 하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둥글레는 백합과의 열여 살이 초본녀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자생하며 산과 들의 양지나 반 그늘에서 자랍니다. 땅속에 굵은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키는 30에서 60cm이고 육각을 가지는 줄기는 비스듬히 자라며 어긋나는 잎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랍니다. 6-7월에 녹색빛을 띤 흰색의 꽃이 잎 겨드랑이에서 한두 개씩 아래를 향해 종 모양으로 피며 9-10월에 둥근 열매가 검게 달립니다. 봄철에 어린 잎과 뿌리줄기를 식용하며 한방에서는 당뇨병, 강장작용, 폐결핵, 심장쇠약 등의 치료에 사용하였고 옛날 춘궁기에는 구황식물로 이용되었다고 하며 요즘에는 둥글레차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둥글레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어 소개해보면 옛날 경상도 고령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살았다. 심성이 바르고 부지런하며 용모도 뛰어난 청년은 어른들을 보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틈틈이를 본 이웃집 노인이 사위로 삼았고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 글공부에 전념하기를 권했다. 열심히 공부한 청년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받았는데 일이 바빠 고향의 아내를 찾아갈 수가 없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임금은 그를 그의 고향 현감으로 제수하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둥글레의 꽃이 하나씩 달려있는 것은 각기 이들이 10년 동안을 떨어져 있던 때를 의미한다고 하며 둘씩 달려서 다정히 몸을 비비고 있는 모습은 이들이 10년 만에 서로 만나서 기쁨의 미소를 한팍 머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가슴 뿌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화단에서 자주 만나는 야생화라는 주제로 금낭화와 할미꽃, 둥글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원 등에서 이 식물들을 만나게 될 때 전해지는 이야기를 상기해 보면서 식물을 바라본다면 더 재미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